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그 자폐아동, 발달장애 아동에게 훈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훈육 방법에 대해서예요. 이제 프로타임을 제가 이제 강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애가 잘못된 행동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냅둬야 되냐, 무조건 개입 없이 냅둬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프로타임이 애들 뭐 비유 맞춰주는 식의 접근법인 듯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프로타임도 아이하고 갈등을 만드는, 의도적으로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훈육이 필요하면 훈육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훈육이 필요한 시점을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훈육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방법도 역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훈육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이걸 질문이 하도 많아서 저 강의로 띄었어요. 제목은 자폐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가장 효과적인 훈육 방법은? 이렇게 질문을 넣었어요. 제목을, 부제는 발달장애 아동의 행동교정법, 훈육 방법이죠. 훈육의 목적은 행동교정이니까. 제가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명령하지 말고 느낌과 감정을 말하세요. 명령하지 말고 느낌과 감정을 말하세요. 단정적으로 명령하는 식으로 훈육을 합니다, 대부분.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엄마의 느낌, 부모의 느낌을 이야기하세요. 내가, 그리고 자신이 느껴지는 감정 상태를 아이에게 전달시키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좀더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이들의 행동의 원인은 이해하기 전에는 훈육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제 원래 프로타임적인 이해 방식에선 자폐아동이나 발달장애 아동들의 문제 행동에 문제가 되는 행동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행동이라면 뭐가 아이가 잘못한 듯이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문제 행동은 없고, 아이들이 하는 이상 행동이나 문제 행동이라고 칭해지는 그 행동에는 아이들에게는 가장 항상 절실한 이유가 있다. 절실한 이유. 그 행동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실한 이유가 있는데, 그 절실한 자기만의 이유가 있는데, 그 절실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훈육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미용실에서 애들이 울어요. 이건 머리카락에서 나는 촉감방어예요. 건드려지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아이가 고통스럽다는 걸 이해하지 않은 채 미용실에서 조용히 해요. 이런 것들은 되게 폭력적 접근이 되죠. 아이가 빙글빙글 돌아요. 이 전정감각에 대한 추구를 하는 거죠. 전정감각이 매우 둔화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팔짝팔짝 뛰어요. 이것도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전정감각들을 제가 매우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빙글빙글 돌거나 팔짝팔짝 뛰었을 때 비로소 자기 신체적인 인식이 되어지고, 감정적으로나 자기 조절력이 쉬워지는 거 상황이죠. 이때 아이가 어떤 그냥 뛰지 말아라, 돌지 말아라 이런 거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다 절실한 이유가 있을 때 해결 방법은, 촉감 방어가 해결이 되면 미용실에서 머리 잘 잘라요. 애들 치료하다 보면 몇 달만 지나도 잘 자르죠. 빙글빙글 도는 아이들이 감각적인 안정이 이루어지고, 전정감각도 같이 안정이 되면 갑자기 도는 게 없어져요. 팔짝팔짝 뛰는 횟수 줄어듭니다. 이게 이렇게 원인이 해결되면, 문제 행동 자체의 원인이 제거되면 저절로 제거가 되죠. 자,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있다, 이상 행동이 있다라면 그 원인을 이해한다면 훈육으로 해야 될 건지 치료로 해야 될 것인지 구별이 되죠. 실제 훈육으로 해야 될 영역보다 여러분들이 문제로 삼는 행동에는 훈육보다는 이런 치료가 필요한 행동들이 많습니다. 자, 그전에도, 그러면 치료 전에도 훈육이 필요한 시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위험한 행동은 조기 훈육이 필요합니다. 응? 아이가 위험한 걸 방치하면 플로타임 한다고 방치해서는 안 되죠. 위험한 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 훈육해서 아이가 위험의 노출로부터 피해야 되겠죠. 이거는 저는 무조건 공감하는 건데, 부모님들이 헷갈려하는 훈육 시점은 공공질서 지키기예요. 남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엘리베이터에서 막 뛰어서 남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게 해갖고 남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지하철에서 떠들어서 남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이렇게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아서는 타인한테 피해가 갈까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애들한테 오버된 이러한 훈육들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두 가지 다릅니다. 이런 공공질서 지키기 훈육이 필요한 아동들은 아스퍼거 증후군 정도 됐을 경우에는 좀 훈육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사회성 자체에서 근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자폐아동들에게는 이런 훈육은 아무 의미 없어요.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을 반복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공공질서 지키기 때문에 아이를 갖고 훈육하는 상황이 된다면 차라리 훈육할 수 있는 상황 있죠. 공공질서를 갖다 비키는 게 맞아요. 예, 피해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훈육에, 불필요한 훈육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 질서를 지키려고 했다면서 지하철을 계속 다니면서 애를 갖다 훈육하게 되면 애는 스트레스 상태가 돼요. 자,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야기했을 때 그 상황을 갖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때는 어느 정도 훈육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위험한 행동은 조기 훈육이 필요하고요. 공공질서 지키기라는 필훈육은 아이의 발달 상태에 따라 선택을 하시고 대처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어쨌든 훈육으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훈육이 이제 필요하다고 싶으면 훈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이 이겁니다. 오늘 정답 말고 느낌과 감정을 말하라.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올바른 행동은 경험을 통해서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예? 엄마의 훈육을 통해 갖고 말도 훈육을 듣는 것도 어찌 보면 조그만 경험은 되죠. 약한 경험. 스스로의 경험을 자꾸 반복하면서 깨우치는 건데 어떻게 경험시킬 건가? 그러니까 아이가 행동교정이 되는 것은 좋은 경험을 하면서 행동교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상벌체계로 혼내고 훈육하고 혼내고 잘했어? 상벌체계를 반복해서 아이를 갖다 상벌체계를 경험시켜갖고 훈육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경험을 하는 게 맞죠. 응? 자, 제가 정답을 말하지 마라. 느낌과 감정을 말하라.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게 여러분들이 가리키지 않아도 하는 게 뭐냐면, 아이가 좀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물건에 호기심을 보이는 뭐 생후 한 7, 8개월, 9개월, 10개월 이쯤 되면 아무거나 이렇게 만지거든요.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뜨거운 걸 만져서 문제가 돼요. 뜨거운 걸 만져서 문제가 됩니다. 그때 부모들은 애가 뭐 훈육한다고 되잖아요. 이거 뜨거운 거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이렇게 정답을 말하지 않아요. 정답을 말해봤자 애가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 부모님들이 택하는 거는 저도 어떻게 했을 때 내가 대신 만져본 다음에 아 뜨거! 어? 어머머 아 뜨거! 이렇게 애가 경험할 상황을 갖다 직접 몸으로 표정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아이한테 표현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애는 뭐냐면 깜짝 놀래요. 그 표정을 보면서. 그러면서 만지는 걸 주저한다고. 그것만 여러 차례 반복해도 싫은 아이들은 뜨거운 걸 만지는 걸 갖다가 포기하거든요. 아니면 살짝 만져갖고 애가 뜨겁게 경험시키는 부모도 있는데, 싫은 부모가 그렇게 뜨겁은 걸 만져서 위험한 상황을 갖다 경험시키는 것보다 아이가 만졌을 때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느낌과 부정적인 느낌,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상황을 오버된 제스처로 표현해내면 아이는 그 상황을 경험을 스스로 하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행동 교정을 돼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미 부모님들은 그게 방법을 알아요. 근데 이제 10개월 된 애들, 8개월, 9개월 된 애기한테는 절대 정답을 말하기보다는 느낌과 감정을 말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3살이다, 4살이다, 5살이다 하니까 그냥 훈육을 하는 걸 명령적으로 한다고요. 정답을 갖다 가르쳐야 된다고. 넌 정답을 외워서 이렇게 해야만 해. 이런 식의 접근은 안 돼요. 부모님들이 10개월 된 아이나 자폐아동 말을 못하고 상호작용을 못하는 자폐아동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사회적인 인식에서. 자, 아이가 자유라면 머리 때리면 안 돼. 막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정답이 그게.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래요. 저는 애가 에? 머리 때리게 되면 저도 막 같이 때려요. 그러면 애가 저를 보죠.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마음 아프다는 걸 전달을 해요. 어? 제가 머리 때리면 엄마가 슬퍼. 엄마가 어? 마음이 아야야해. 아야야야해. 막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머리를 때릴 때 엄마의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을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럼 아이가 엄마하고의 교감이 갖다 만들어지면서 그 상황을 갖다 접수를 하게 돼요. 반복하게 되면. 소파에서 뛰면 안 된다고 하고 소리 지르면서 소파에서 뛰지 마, 바닥바닥 뛰는 애한테.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경험들이죠. 느낌들이에요. 엄마가 화가 나면, 소파에서 뛰지 말고 하고 이르기 아니라, 엄마는 정말 화가 나. 엄마는 화가 나. 맑게 알아내면, 엄마 너무너무 힘들어. 엄마 너무 화가 나.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 화가 난 표정, 엄마 정말 화가 나거든. 이렇게 하면 엄마의 표정이 전달이 된다고, 엄마의 감정이 전달된다고, 엄마의 느낌이 전달된다고.
그것만으로도 아이는 행동을 한번 조절하려고 들어가요. 더 나아가서는 소파가 아야예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접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정답을 말하지 마라.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엄마의 느낌과 감정을 말하라. 명령어를 쓰지 마라. 명령어. 뭐 하지 마. 안 돼. 안 돼. 제발 이런 명령어 쓰지 마시고 표정과 제스처로 표현해라. 하지 마. 안 돼라는 거는 그 뭐야 말을 이해 못해도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애한테는 이해할 수 없다면 알 수 없는 징벌로 돼요. 정말로 힘들면 엄마가 차라리 엉엉엉엉 울어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당황하게 엄마를 관찰해요. 네가 이렇게 하면 정말 엄마 힘들어 엉엉엉엉하고 엉엉 울어보세요. 그러면 아이한테 어떤 엄마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감정이 전달이 되거든요. 차라리 엄마가 소파 대신에 아야아야아야 하고 엄마가 소파 표정을 갖다 줘보세요. 엄마는 화내고 싶어요 하면서 무서운 표정을 지어보세요. 이런 표정과 제스처로 엄마의 느낌과 감정을 전달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흠집 놀라면 멈출 겁니다. 그리고 엄마를 관찰해요. 그때 엄마가 안아주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너가 이렇게 뛰면 엄마 너무 힘들어. 안 뛰었으면 좋겠어. 머리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그 시점에 아이가 교감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엄마가 안아주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잘못되거나 위험한 행동을 교정하는 방식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거는 아이가 정답을 외웠고 정답적 행동을 갖다 알건 모르건 지켜 요구에 있지 않거든. 자기 행동이 교정하는 과정에 또 역시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고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느낌, 정서를 갖다가 교환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행동 교정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아이는 사회성이 발달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는 과정에 사회성이 발달하는 겁니다. 즉 감정교류를 경험하면서 훈육 과정이 곧 치료 과정이 된다고요. 자, 일단은 아이가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요약해 드려 볼게요.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한다면 그 문제 행동의 원인을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정을 이해하고 원인을 제거하는 접근법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정답이에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육이 필요하다면 위험하다든지 공공질서를 지켜야만 하는 상황에 이해할 수 있는 연령에 필요한 훈육은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그 훈육에 접근할 때 명령어나 사용하지 마세요. 정답을 일깨워주는 명령어로 하지 말고 느낌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표정과 제스처로 아이한테 이 훈육적인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가 훈육 과정에서 사회성이 같이 발달되게 될 거예요.